포도밭이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비를 막아 포도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이번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어디까지 포도밭이고 눈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비가 섞인 눈이 비닐 위에 쌓이고 새를 막으려고 설치한 그물인 방조망이 쌓인 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농사 지어가 그래도 뭐 매출을 제법 올립니다. 뭐 한 1억 수천만 원 올리는데 금년에는 뭐 다 포기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모성이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급히 나와서 무너진 비닐과 휜 파이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 워낙 넓어 대부분 피해 포도밭은 무너지고 찢긴 비닐 가림막 그대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포도밭은 전체 포도밭의 10%인 200헥타르로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정밀 조사를 마치면 피해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부대하고 경찰서, 농협 요 전부 다 인력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지금 현재 땅이 좀 질어서 본격적으로 작업도 가기는 안 많게도 월 화요일부터. 어제 내린 폭설로 경북에서는 영천 등 11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188동을 비롯해 농업용 시설 188헥타르, 농작물 27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정밀 조사를 벌여 피해액이 농업시설 3억 원, 농작물 30헥타르를 넘으면 정부의 복구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